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수입니다. 네, 혈수예요. 제가 51kg에서 43kg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빼버렸는데요. 저는 제 몸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40kg까지 가는 개또라이 다이어트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보기만 하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다가 여러분 뒤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제 키는 164고요. 154 아니고 164입니다. 164가 지금 40kg 가고 싶다고 이 개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좀 쪄서 44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혈수예요. 사실 지금 8월 2일이에요 왜 제가 8월 1일부터 안 찍었냐면, 못 찍었죠. 사실 알바를 갔다 왔더니 1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못 찍었고요. 1일차니까 먹은 것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둥글레 차 3리터 정도 마신 것 같고요. 그거 먹은 게 답니다. 아, 정말 힘든데요. 알바를 갔다 오니 새벽 1시에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지쳐도 할 건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죠? 캐시 언니의 캐시 안복지 운동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고양이도 구경 중이네요. 제가 운동을 다 끝냈어요. 총 오늘은 어떤 운동을 했냐 하면은, 캐시 안복지 안쪽 운동, 캐시 뒷복지 운동, 7일 동안 허벅지 간격 줄이기, 팔뚝살 빼는 운동, 호미 씨의 허벅지 운동, 모모미 씨의 복근 운동, 동아리 알바지는 최고의 스트레칭 3가지, 그리고 L자 다리랑 Z자 다리 15분씩. 지금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배고프고요. 내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워요. 또 이 식욕을 참고 또 이 엄청난 운동을 다시 해야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해야죠. 내가 이것도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 그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 성공 못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못 찍으면, 나 하나 제어를 못하는 거지. 나 하나 컨트롤 못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 못해? 너무 안심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꼭 해내야겠어요. 저는 이 다이어트를 꼭 해내야겠다고요. 그럼 여튼 말 좀 그만하고 저는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다 깬 혈수입니다. 하루 만에 1kg가 빠졌네요. 하루 만에 1kg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질 않았고, 두 번째로 알바를 했고, 세 번째로는 알바를 갔다 와서 미친 운동을 조져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먹질 않았죠. 그러니까 빠지죠. 좀 배고파 뒤지겠어요, 사실. 배고파 뒤진다고요. 근데 아직 여러분, 성격이 완전히 예민해지지 않았어요. 한 3일째 되면은 사람이 조금 돌아버려요. 제 성격이 진짜 개쓰레기 새끼가 됩니다. 못 먹어서 그걸 못 먹어서. 밥을 안 먹고 고양이를 놀아주려고 하니까 힘들어 뒤지겠네요. 고양이 놀아주는 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먹은 거는 이제 메밀차 4리터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먹은 게 없어요. 지금 저는 뒤질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엽떡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참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미친 짓을 해볼 건데요. 버피 테스트 100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지? 미친 것 같지? 그지? 미친 것 같지? 에? 지금 저는 참고로 어제도 안 먹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직 액체, 물만 마셨다고요. 근데 버피 테스트 100개를 할 거예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해내야죠.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운동하다가 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으시죠? 괜찮은데요? 존나 힘들었어요, 진짜. 아,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 100개를 끝냈는데요. 100개를 끝냈는데도 운동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다리 운동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미친 새끼처럼 겁나게 운동을 해줘요. 이게 배속해서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해보세요. 뒤집니다, 진짜로. 방금도 운동을 다 끝냈고요. 버피 테스트 100개를 하고, 오늘도 캐시 언니. 캐시 언니의 안쪽 허벅지 운동, 캐시 뒷벅지, 모모미 씨의 다리 운동, 모모미 씨의 복근 운동, 땅끝 부모님들의 종아리 얇아지는 최고의 스트레칭 3가지, 그리고 L자 다리랑 Z자 다리. 이렇게 운동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 내일 봐요. 내일은 몇 킬로가 줄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이어트 3일차입니다. 42.2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뺀 몸무게예요.
아무튼 제가 3일째 굶고 있기 때문에 언행이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 바랍니다. 오늘도 물만 버티면서 최대한 버텨볼게요. 물을 존나게 마셔줘야 됩니다. 마시기 싫어도 마셔줘야 돼요. 저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요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마셨어요. 체수분이 존나 모질랐다고요.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물 먹는 하마 새끼가 됐죠. 저는 뭐 할 말은 없고요. 물만 마신 지 3일차인데 저는 이런 거 익숙해요. 왜냐면 제가 51kg에서 43kg 찍을 때도 많이 굶어봤거든요. 이제 굶는 것쯤은 이지하죠. 이런 삶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는 구라요. 지금 존나 배고파요. 누가 도대체 3일째 굶으면 조금씩 그 굶음이 익숙해진대요. 누가 인터넷에서 그 배고픔이 익숙해져서 그 이후로부터는 괜찮대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괜찮다고요. 엽떡 먹고 싶고요, 신전 먹고 싶고요, 과자도 먹고 싶고요, 케이크도 먹고 싶고요, 마라탕도 먹고 싶고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저희 거실에 봉지라면이 있거든요. 열라면과 진라면 그것도 먹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참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요. 누가 3일째 되면은 이 배고픔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진대요?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존나 배고파요 지금. 에? 누가 익숙해진대요 지금. 뒤지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우울해요. 그치만 참을 거예요. 저는 식욕 하나 못 참는 그런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그치만 여러분들 보고 멍청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제 밥이에요.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녹차 티백을 넣은 녹차물 2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오후 10시인데요. 저희 집에서 누군가가 이 밤 10시에 빵을 처먹은 것 같아요. 지금 냄새가 폴폴 들어오는데 제 방에 존나 열받아서 뒤질 것 같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을게요. 드신 분 뒤통수 조심하시고요. 오해하실 분 있으실까 말하는 건데요. 약 같은 거 안 먹었고요. 식욕 억제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나 혹은 뭐 몸무게가 빨리빨리 줄게 만드는 그런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민한 거겠죠? 밖에서 빵 냄새가 풍겨오는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참을게요. 이것도 못 참으면 존나 한심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42.1을 찍었는데 떡볶이를 입에 쳐넣을 순 없어요. 그죠? 여러분 8월 4일 오전 9시인데요 어제 물을 하도 처먹었더니 오줌 싸고 싶어서 지금 일어났는데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딱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좋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레알. 약간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요. 목소리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오늘은 일단 진짜로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죠? 크루야.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태로 운동하면 진심으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제 눈바디를 봤거든요. 야, 미쳤나 봐. 진짜 뱃살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거 22인치 나올 것 같은데 허리? 배가죽이 등에 붙어버렸어. 솔직히 의지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진짜 뒤질 것 같아서 조금 한 꼬집도 아니야 조금 먹어줬고요. 그리고 아몬드 두 알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네요. 아 존나 맛있네 씨. 아 개맛있네. 방금 저희 가족이 라면을 먹더라고요. 진라면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씨발. 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쓰러질 것 같고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양이 놀아주는 건 필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도 죽을 것 같아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법입니다. 제가 41.8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되게 퉁퉁하잖아요. 제가 몸무게를 구라친 게 아니라 10배 먹토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원래 퉁퉁해요. 이게 유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4세세요. 이모 거의 60살이시거든요. 근데도 볼살이 빵빵하세요.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볼살이 유전입니다. 30kg 때까지 빼도 이 볼살이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쪽만 보면은 41kg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볼살 때문에 볼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지만 운동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기 싫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다가. 배고파 씨. 배고파. 와 씨발. 와 씨. 여러분 저는 지금 땀
보이실까요? 엄청나네, 땀이. 당연하죠. 지금 34도니까요. 당연히 땀이 날 수밖에 없겠죠. 모모미 씨의 복근 운동 한번 해줬고, 캐시 언니 안쪽, 그리고 캐시 언니의 뒷벅지 운동 이렇게 세 개를 해줬는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여러분, 홈트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좀 먹을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아, 네, 여러분. 배추전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배추 이파리를 따가지고요. 계란이랑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 냅다 부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다 냅다 찍어 먹어볼게요. 배추잎 8장을 썼고요. 배추잎도 존나 작아요. 에? 이거 작다고요. 이거 간에 기별이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도 참고 먹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맛이에요. 우울증 걸리는 맛이라고요. 와, 진짜 별맛 없어요. 그래도 한 4일?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이것도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전 참고로 채소를 존나 극혐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거예요. 제가 채소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뿔 존나 싫어요. 채소 존나 싫다고. 저는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는 채소 입에도 안 댔어요. 맛이 없잖아. 아,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세뇌시켜줘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 맞다, 물이랑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음식을 먹으면서 물배를 또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삭했습니다. 아, 배부르다. 너무 배부르네요. 너무 배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네요. 네, 사실 개구라예요. 하나도 배 안 불러요. 저 지금 그 옆에 있는 라면이 먹고 싶거든요? 하지만 참아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배가 차겠습니까? 저는 예능에서 나오는 소식자도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요, 피자 라지 한 판 이지하고요, 라면 두 봉씩 끓여야 되고요, 더하게 먹어야 돼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많이 먹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지금 배춧잎 고작 8조각으로. 오늘 제가 한 운동을 정리를 해보자면, 캐시 안팎지 안쪽 운동, 그리고 캐시 뒷벅지를 해줬고요, 모모미 선생님의 복근 운동을 해줬어요. 캐시 5분 전신 운동, 지방 태우기, 에이프릴 한 허벅지 해줬고요, 그리고 종아리 얇아지는 최고의 스트레칭 3가지 이거 해줬고요, 모모미 씨의 허벅지 한 번이랑 복근 운동 또 한 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L자 다리랑 Z자 다리 15분씩 두 번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희 집 앞에 진짜 맛있는 케이크 집이 있거든요. 이미 9시 15분인데 거의 딱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케이크를 사와서 먹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을게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제 다이어트를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정신병이 걸린다고요. 아, 그리고 애초에 제 다이어트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을까요? 이 다이어트를 누가 따라하겠어? 누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내일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 (목소리) 방금 몸무게를 쟀는데 41.6이 나왔어요. 0.2kg가 빠진 거죠, 하루에. 진짜 겁나 안 빠지죠. 근데 이 구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살이 빠질 데가 없는데 더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겠죠, 그죠? 당연한 거고. 뭐 지금 이렇게 0.2kg 빠졌다고 절대 서운해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 존나 웃기네. 제가 저번에 한 달 만에 8kg 빼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거 올리고 나서 제 이메일로 다이어트 약이나 다이어트 보조제나 지방 흡입 같은 거에 대해서 광고랑 협찬 메일이 종종 와요. 아, 종종 오는데 그런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박혈수는 약 먹어서 저렇게 뺐구나, 보조제를 먹어서 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 다이어트 약은요, 제 정신력밖에 없어요. 제 의지밖에 없고요. 그거를 하는 순간 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광고는 모르겠어요. 뭐 화장품이나 차라리 이런 건 몰라. 근데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보조제, 뭐 지방 흡입 이런 건 싫어요, 저는. 이건 무슨 빵임? 카스테라. 와, 이것도 카스테라. 그리고 초코 머핀. 미쳤네. 이건 무슨 빵임? 광부의 빵. 저희 엄마가 빵을 가져왔답니다. 하지만 저는 먹지 않을 겁니다. 참 맛있다. 참 맛있어요. 맛있어? 맛이 없지. 맛있어? 난 지금 초코 머핀이 먹고 싶은데. 먹어. 냉장고엔 빵이 있지만 전 양배추를 삶아 먹을 거예요. 어때? 맛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은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방울토마토 10개랑 오이 하나랑 양배추 삶은 거 이렇게 먹었네요. 다른 유튜버들은 만칼로리 챌린지 하던데 저는 100칼로리 챌린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친 거죠. 뭐 오늘 운동은 뭐뭐 했냐면 캐시 허벅지 안쪽, 캐시 뒷벅지, 엄마랑 암보 걷기를 하고 왔고요. 이 더위에, 30도가 넘는 이 더위에 종아리 알풀어주기랑 L자다리 10분 했어요. 그럼 눈에도 보이시죠?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그냥 빨리 자고 싶어요. 밤 11시거든요. 지금 보이는 다리는 41.2kg의 펼수의 다리입니다. 다리에 상처는 멍이에요, 멍. 알바하다가 다 멍들은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졸라게 운동을 해줍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도 참고 운동해주는 거예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공복에 운동을 하고 온 펼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41.2라는 숫자를 봤고요. 41.2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와, 이거 좀만 하면 40이라는 숫자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공복에 운동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심리 상태는 이래요. 과연 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아, 내가 어디까지 뺄 수 있을까? 내 한계는 어딜까? 난 얼마나 더 이 식욕을 참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진짜 내성 발톱도 너 혼자 뽑으래다. 저희 엄마나 저희 가족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뭘 하기로 결심을 먹으면, 뭘 가지려고 결심을 먹으면,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걸 얻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과정 속에서 항상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정말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몸, 내가 원하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밤마다 울고 식욕을 참고 항상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밤 11시가 되었고요. 만보를 걷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저는 잘 버텼고요. 내일 8시간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버틸지 참. 자고 일어났는데 0.1kg가 는 거예요. 겁나 빡쳐가지고 공복에 운동이 졸라 조져졌습니다. 솔직히 겁나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참고 겁나 해줬어요. 왜냐면 0.1이 늘었다는 게 굉장히 빡이 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만보 걷고 와서 물이랑 단호박을 좀 먹어서 그 무게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혈수예요. 밖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작게 말하겠습니다. 알바를 갔다 왔고요. 8시간 알바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교촌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래도 전 참아요. 지금 12시 반인데 정말 피곤하고요. 그럼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결국 혈수는 4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요.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그 느낀 점은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40kg를 찍고 난 느낀 점과 후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